건강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양소들의 균형이다. 어떤 특별한 것을 특별히 많이 먹으면 특별한 병이 나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식이요법에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중에 뭐가 많은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항산화제가, 항산화물질이 많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항산화물질은 전부가 식물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항산화제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방법이 채식이다. 그래서 육식을 하면 이 항산화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이 영양소의 균형이라 그랬는데 이 균형을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이 무슨 균형을 배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는 몇 프로가 있어야 되고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끼어 맞춰서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습니다.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실제 식사에 있어서 자기가 뭐를 몇 프로 먹고 몇 프로 먹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대충 어림잡아서 3대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우리가 지방 섭취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 섭취도 있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약 총 칼로리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 70%. 왜? 탄수화물은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 사실 이 에너지 공급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건물을 하나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래도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백질은 뭐냐? 단백질은 건물로 치면 이 건축 자재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건물 하나 일단 지어 놓으면 건축 자재 비용 별로 가끔 가다가 여기저기 수리할 때나 돈 들지. 그래서 막 총 비용의 15%.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곳이고 우리 몸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연료로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저장이 되는 동시에 이 방열 예? 저 벽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예? 단열재. 예. 이제 막 그런 역할을 한다고 대충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막 한 15%밖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가장 건강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때 간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 간 나쁜 사람들은 되게 많죠. 간염에다가 간경화에다가 간암에다가 이런 환자들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차트에 그 간호사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처방을 내린다 이 말. 제일 먼저 쓰는 게 뭐게? 단백질을 제한한다. 네. 단백질이 그렇게 좋은 거라며. 근데 그걸 왜 제한해? 네. 이 단백질은, 너무 많아지면, 이 건물로 치면 단백질이 과잉 섭취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당에도 남아 돌아가는 벽돌을 쌓아놔야 돼. 부담이야. 그렇죠? 단백질은 몸에 부담을 굉장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의 구성 가장 기초적인 구성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이 이제 처리, 몸 안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 경화가 심한 사람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뭐에 걸리기 쉽게? 간 혼수 상태가 되기 쉬워요. 그 뭐냐 하면은, 단백질 많이 섭취했다 하면 그거는 아미노산 섭취가 많다. 아미노산이 섭취가 너무 많으면 이 암모니아, 아미노산, 암모니아 다 이거 사촌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면 우리 간에서 암모니아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 나쁘니까 처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피 속에 암모니아가 올라가. 그러면 그 암모니아가 뇌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단백질은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부담을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과잉 섭취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섭취할 만큼 모든 영양소는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은 뭐 고단백 식사가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배웠어. 예. 참, 그런데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이제 콩팥 나쁜 환자 들어오면 단백질 주지 마라. 간 나쁜 환자 들어오면 단백질 주지 마라. 그래서 이 상당히 단백질은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너무 많으면,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으면 오줌을 누르면 무슨 냄새가 더 나? 찌린내가 더 나요. 찌린내가 무슨 냄새게? 그게 암모니아 냄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비율로, 대충 요 비율로, 균형을 맞춰줘요. 지방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단백질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탄수화물 섭취에 비해서 요런 비율로 먹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요즘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서 잡수시는 그 영양소의 비율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만 잡수시면, 뭐, 나는 지금 단백질을 몇 프로를 먹고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 뭐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 여기서는 고기 먹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15%나 먹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여러분이 먹는 현미 쌀밥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쌀에도 단백질이 약 8%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밀, 뭐 밀가루. 여러분 한국에서는 더 이 밀가루 음식이 왜 그렇게 천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자체가 나쁜 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밀가루 음식이? 그런데 이제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음식에 따라오는 것들이, 뭐 기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빵, 뭐 파리바게트다 만들면 거기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설탕에다가 기름에다가 이제 그런 면에서 건강에 안 좋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순수한 빵 그걸 왜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통밀빵, 이런 거. 그래서 설탕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통밀빵 여러분 얼마나 구수해요. 모밀도 밀입니다, 여러분. 모밀 국수, 통밀빵. 근데 밀에는 쌀보다 훨씬 단백질이 높습니다. 밀은 단백질이 한 14% 돼요. 그래서 쌀로는 빵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밀로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으면 무슨 기가 많아요? 찰기가 많아. 찰기. 그래서 쌀로는 쌀국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찰기가 없어서. 그래서 쌀도 무슨 쌀이라야? 찹쌀이라야 돼. 찹쌀은 같은 쌀이라도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서 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 그 밀가루 부분인데요. 반도우 우리나라에서 쓰는 밀가루 말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수입된 밀가루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밀가루를 좀 먹는 부분을 좀 방부제나. 그렇죠. 방부제 면에서는 그렇죠. 방부제. 그 밀가루 그 자체를 여러분이 밀을 싸다가 집에서 오잉 돌려서 통밀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밀가루는 밀가루지.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미국에서 배 싣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방부제를 많이 뿌린다. 뭐 그런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면에 지금 음식 방면에 필요 이상으로 아주 쓸데없는 신경을 많이 써요. 아시겠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막 그런 거 걱정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고 뭐. 여러분 쌀에도 사실 뭐예요? 농약하고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따질 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뉴스타트는 주어진 뭐예요? 현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뉴스타트의 핵심은 생명이다. 예, 네. 우리 내면적 환경이지. 아, 그 외부적으로 하루에 뭐 얼마 먹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로 병 날란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거 신경 써가지고 유전자 더 꺼져.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뭐 고기를 뭐 한 점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금기 사항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3대 영양소 균형은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기 하나도 안 먹어도.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채소들에는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브로콜리.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가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콩 이런 데는 24% 25%예요. 그러니까 콩 두부 이런 거를 왕창 먹으면 주식으로 사 먹으면 어떻게? 단백질 과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콩은 25%인데 쌀은 8%야. 요거를 적당히 섞으면 몇 프로가 되게?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팥도 좀 섞고 콩도 조금 섞고 이러면서 대충 예,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옥 가는 걸 먹으러 간다 그래요. 콩밥 먹는다 그래요. 감옥 갔다 나면 더 건강해져 사람.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 꽤 높아요. 특히 콩,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에는 뭐 콩에도 그렇지만 콩에도 지방 함량이 높죠.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지방과 그래서 이제 견과류를 보면 껍질이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원숭이들이 견과류 먹는 거 봤어요? 왜 견과류는 껍질 딱딱하잖아요. 그 원숭이들은 그 못 먹어. 그래도 원숭이들은요 그거를 기를 쓰고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먹게? 예.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예.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동물은 뭐예요?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할 줄 모른다. 그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뭘 모를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원숭이가 이런 긴 지푸라기 같은 거를 그 흰 개미 집 큰 거 있잖아요. 그 개미 집 구멍에 싹 집어넣어. 저 뭐 하는가 싶었더니 이제 이 집어넣으면 이 개미들이 저기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 지푸라기를 막 물고 늘어져. 그럼 쫙 빼가지고. 지푸라기 도구요 아니요. 예, 도구 사용할 줄 알아. 그리고 또 탁 집어넣어.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 탐사가 자연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질수록 원숭이들 어떻게 해요? 호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로 어떻게 깨요? 이렇게 네.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참 그런 옛날에 그 웃기는 가르침이 참 많았어요. 이제 동물들도 충분히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드디어 이제 인정을 하게 됐는데 과학자들도 이 과학자들이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해. 아시겠죠? 뭐 다 아직도 잘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될 텐데 막 결론을 내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아주 적당한 비율이다. 그래서 요즘 무슨 또 고단백 뭐 저 탄수화물 뭐 이런 이상한 그 다이어트 방법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심한 부작용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우 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고기만 대립다 먹어요. 그렇죠? 먹는데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는 완전히 제한돼 버려. 그렇죠? 그 이제 고기에는 단백질이 한 막 50%, 지방이 50% 그래요. 그 탄수화물 없어. 그 나중에 다 이제 고기 실컷 먹고 이제 구색 맞추느라고 밥찌끔하고 된장찌개하고 조금 먹고 뭐 냉면 조금 먹고 뭐 국수 조금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영양소의 균형이 뭐예요? 완전히 이거하고는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한 1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세포들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발암 물질이 들어왔다. 공기 오염으로부터.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세포들은 훨씬 더 쉽게 암세포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그 균형이 깨진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그 환경에 유전자, 하나님이 유전자를 적응시키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진화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거는 적응이지. 적응은 절대 무엇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아. 종의 한계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적응은 그 종 안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변화가. 그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적응. 온갖 형태로 적응이 된 것, 어떻게 봅니까, 우리요? 개 종류 많아요, 안 많아요? 예, 그 유전자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의 변화를 줘가지고 유전자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도 막, 그렇죠? 어떤 특징, 사람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는 사람 보고 별로 짖을 줄도 몰라요. 그저 사람만 보면 뭐야. 막 난리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나 막 좋아해. 그렇죠? 근데 그게 개의 본성이 아니잖아. 개 본성은 뭐예요? 낯선 사람 보면 하는 게 그게 본성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본성을 가진 개들 중에도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놈들만 뭐예요? 골라가지고 그 놈들끼리만 뭐예요? 교배를 시키고 또 그 중에서도 사람을 더 좋아하는 놈들만 모아가지고 또 교배시키고. 그거를 교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배를 자꾸 시켜나가면 나중에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개가 나온다고. 그러냐 하면 또 뭐예요? 작은 놈만 골라서 교배를 시키면 또 개가 조그만해져. 유전자는 이렇게 완전히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진화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은 adaptation, evolution이 아니라 adaptation,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적응을 해서 개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개가 있어도 개는 개야. 그게 적응입니다. 아시겠죠? 진화란 건 뭐냐면은 원숭이의 한계, 종의 한계를 넘어서 뭐예요? 딴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그렇다고. 종류대로. 참. 종류대로. 새도 새 종류대로. 다 종류. 그래서 아무리 푸들 강아지라도 독일산 셰퍼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나 뭐는 뭐요? 개는 그 그래서 그 놈들을 개과라고 그래. 개 아무리 해도 개과를 넘어갈 개는 개야. 그래서 그거를 그 종을 넘으려고 교배를 시켜 이제 뭐예요? 엉뚱한 종끼리 시키면 그 다음 세대가 안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봐도 동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할 때는 이런 영양소의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채식이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항산화물질 섭취를 충분하게 한다. 동물성 음식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물질의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균형도 맞지를 않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동물 사회에서는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들은 뉴스타트 강의도 못 됐잖아. 그렇죠? 얘들은 뭐 영양학자가 가서 강의도 못 하고, 그런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요? 예? 네? 그래서 이 동물 세계를 보면 여러분 자 최근에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관찰한 바 아 기린이 어떻게 죽은 동물이 뼈를 먹어 세상에 아시겠죠? 그 너무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마취제를 줘서 마취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 기린의 피 속에 인 칼슘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어.
뼈를 안 먹던 기린, 기린은 뭐예요? 큰, 높은, 키 큰, 그 아카시아 나무에, 예, 그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연구 결과, 과학자들의 결론은, 아하, 최근에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산성, 빗물이 산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 캐나다 저 위에 호수 같은 데도 산성비가 많이 내리면 호수 안에 뭐요? 물고기들 죽고, 왜 물이 산성으로, 산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산성비가 내리면 인이나 칼슘 성분들은 이 산성에 녹아가지고 다 흘러가니까 기린들이 먹는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린이, 야, 요즘 내 인이 부족하다. 이 기린이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인이 부족하면, 그 인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런 걸 이제 현대 과학은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는 뭐 또는 이상한 말 한마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기린이 인 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뼈를 먹는다. 그래 버리면 참 쉬워. 그러면 본능이란 게 뭐냐? 그러면 뭐 대답을 못 해요. 본능은 본능이지 이래 버립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본래 능력이 뭐예요? 인간에게나 기린에게는 본래 없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린이 지가 인이 부족하다고 뼈 속에 인이 많기 때문에 뼈를 먹는 그런 능력은 기린에게는 없어. 그런데 기린으로 하여금 이 뼈를 먹게 하는 능력은 본능이다 말이야. 그 본자는 본래 본자입니다. 본래 능력이다. 본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요? 그것은 창조주의 능력이다. 창조주가 도와줘서 그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뼈를 보면 먹고 싶어지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땡겨. 우리 사람 다 땡깁니다. 오늘은 왜 이게 땡기지?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야. 나의.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닌데. 아, 이상하게 땡겨. 먹고 싶어. 그래서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땡길 때는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땡기는데, 땡기는 거를 여러분 구분을 이제 해야 돼. 땡기게 하는 것은 영이 땡기게 합니다. 자, 우리 뇌세포 속에 이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NPY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딱 생산이 되면 땡겨요. 딱 보는 게 아, 이거 먹고 싶어. 그래서 본래 기린은 뼈를 먹는 능력이 없어. 기린의 능력이 아니야. 그런데 이 기린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아, 이 기린의 몸속에 인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기린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린 뼈를 먹여야 돼.
그러려면 뼈를 당기게 하는 물질 MPY라는 물질을 생산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NPY라는 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면 돼. 그러면 뼈가 땡겨. 그래서 기린은 뼈를 먹으면서 뭐라 그러고 먹게? 이게 이 뼈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그런데 인성분이 충분히 보충되고 나면 뼈를 봐도 뭐요? 또 안 먹고 싶어. 이게 다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을 여러분이 그렇게 갖추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참, 여러분 이런 일을 이런 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조절을 받아야만 조금 그 히터 조금 켜봅시다.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거 이거 얘기 먼저 하고 이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들이 이 머캄바라는 이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 원숭이들은 주로 잎사귀 먹고 과일 먹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잎사귀는 좀처럼 안 먹는데 가끔 가다가 땡기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머캄바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나. 그래서 이 머캄바 숲 여기 와가지고 이걸 원숭이들 와서 막 먹어요. 이거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전혀 안 하던 짓을 해. 어디로 가냐면 3m로 내려가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가 가지고 뭘 하냐면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서 태워 가지고 여기 숯을 만드는데 숯을 찾으러 가 보세요. 이 원숭이 두 마리가 그 찾으면 어떻게? 숯을 먹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아니 왜 숯을 먹을까? 뭐만 먹고 나면 숯을 먹는다? 네. 이 머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숯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숯은 뭐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독소를 흡착해서 해독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 머캄바 잎사귀는 어떤 독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 머캄바 잎사귀를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독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거 몰라. 모르고 이제 여기 머캄바 이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땡기게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먹이고 나면 그 머캄바 잎사귀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또 숯이 땡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박수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어디 충청도 예산인가 가서 야산인가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아주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죠? 그 온도가 몇 도예요? 예? 네? 26도? 1도.
한 24도 정도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스널한 바람이 불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재밌는 얘기가 있대요. 이제, 마누라는 도마도가 아주 싫대. 예. 네. 그래서 1년에 도마도, 방울 도마도, 이거 한 몇 개밖에 안 먹는데, 예. 예. 가끔 땡길 때마다. 근데 남편은 이 도마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도마도가 막 땡기더래. 그 왜 그럴까? 뱃속에 생긴 아기가 누구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아기가 턱 나오지. 그 아기가 이제 지금 커서 10살 이 정도 됐는데, 그 아기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옛날로 휙 돌아가 버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아기가 남편 닮았는지 체질이 남편 닮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남편 닮아가지고 남편은 도마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도마도를 땡기게 하고 이제 아기가 나가버렸으니까 엄마는 엄마한테는 도마도가 그렇게 별로 안 필요한 체질이니까 본래대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그것은 엄마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본능이라고 그런다. 본능. 아시겠죠? 이 본능은 이제 귀신의 능력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땡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은 때가 있어. 아시오? 그럴 때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그래서 무슨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든가. 무슨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그러면, 단백질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한 며칠 동안 영양소가 결핍됐었다. 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루마니아 간호사, 의사들을, 이제,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한 열흘 동안 하고 왔는데, 루마니아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마 아직도 루마니아는 가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 삼시세끼 빵 한 몇 조가리 하고 도마도 이렇게 썰어놓고 오이 썰어놓고 그게 다야. 그리고 차 한 잔. 와. 그래서 거기서 열흘을 지내고 미국을 왔더니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한인타운에 갔더니 막 갈비 불고기 막 다 먹고 싶어 막. 그때 먹어줘야 돼. 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암 투병하는 사람 절대로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금기 이런 거 좀 뭐예요? 예. 네. 그게 목을 매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 좋아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런 금기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안 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런 걸 가르치는 이제 그런 금기를 많이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보면 그 사람들은 의사들이 아니야. 그런 왜 그게 그렇게 나쁘냐고 또 물어보면 설명도 뭐요? 못해 뭐 그렇다 카더라 뭐 어디서 읽었다 뭐 이거 가지고 환자들을 신경을 곤두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이 편안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디 뭐 암 환자들 모이는데 뭐 갔다 막 맨날 잔소리가 뭐 음식 가지고 잔소리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LA 그 한인타운에 갔더니 막 갈비도 먹고 싶고 불고기도 먹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은 조기가 한국 조기보다 한 3배, 4배로 커요. 예. 미국에서는 그 코비나라고 그러는데, 아 그리고 맛도 좋고, 그래서 조기 구이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기 구이 조기 한 마리면 충분해요. 근데 그걸 두 마리를 먹었다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 한국 그 호텔인데 그 제가 옛날에 단골로 가던 호텔 뉴 서울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아주 호텔이 깨끗하고 그 집 식당이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제가 식당에 못 내려갔다고 그래서 룸서비스 방에서 시켜서 조기 두 마리 해치웠다. 와 식당에 가서 먹다가 또 사람들이 보고 박사님 고기 먹는다고. 이상한 박사 고기 먹더라 말이야. 그래서 숨어서 먹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본능이라는 것은 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의 전지전능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이렇게 해준다. 이걸 보면 더 알죠. 더 이거 자 예 뭐 야 오늘 영광이다 영광. 여기 이 친구가 소심한데 여기는 왜 고기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고기가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것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수는 기준인데 뭐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잡수면요. 희한하게 뭐가 땡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또 땡기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땡기거든. 나가서 해결을 해. 아시겠죠? 그런 것도 절대로 하면 뭐요? 죽을 줄 아세요?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조금 뭔가 달라서 뭐가 갑자기 땡기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조절하시는지 자.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미국에서 발간된 그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게 과학자들로 놀랬어.
그래가지고 이게 표지에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95년 10월 21일자인데 뭐라고요? Changing sex. 성이 변해 세상에. 음? 암컷 물고기가 수컷으로 변해. 바다 한가운데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 성이 변한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수컷인데, 열대어 중에, 요거, 요런 거 많아요. 뭐, 필리핀, 뭐, 이렇게 가서 스노클링 하면, 이런, 참 흔한 종류예요, 애들은. 뭐, 그렇게 기똥차게 이쁘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이 수컷들이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수컷입니다. 이 수컷들이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 우리는 도저히 우리 사람 수컷들은 할 수 없는 걸 해요. 뭐냐 하면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려. 우리는 하나도 버거워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얘들은 20마리를 거느리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요 한 가족을 딱 이제 어항에 넣어가지고 차 키우는 거야. 키우다가 수컷을 어떻게 해? 딱 떠내버려. 그러면요. 그러면 그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72시간 만에. 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 물고기 암컷들이 유전자 변할 줄 알아요? 야, 수컷이 없네. 그럼 내가 수컷 할까? 그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럼 네가 해라. 그럼 하야 해가지고 물고기의 본능은 아니야. 왜? 얘들이 수컷이 없으면 멸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종족 번식을 뭐예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암컷의 그 암컷 세계도 수컷 유전자가 있거든. 그 유전자는 꺼져 있다고. 그러면 암컷 유전자를 끄고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 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무술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진짜 못해. 공부 못하는 놈을 어떻게 서울대학에 붙이냐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부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긴다 이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들이 웃겨.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보다 뭐가 하나님한테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생태계의 균형이 더 중요해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 훨씬 더 위대하죠.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이 뭐 공부 못하는 놈 붙이고, 뭐 이렇게 돈 안 갖다 바친 놈은 공부 잘해도 떨어뜨리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누구하고 닮았게? 그건 좀 정치적인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또 입시 비리하는 하나님이요 그래? 그런 식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죠. 종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종교의 유치성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나이 39살 때까지
하나님 신 웃기지 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거 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 자,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식물에도 뭐예요? 지능이 있다. 이거 참.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이 식물 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을 plant라고 그러죠. plant intelligence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이 식물 지능이란 책을 이 신문 중앙일보가 요약을 해서 아주 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 지능인지. 자,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식물들이 이제 그 애벌레를 보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를 생산한다?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이 잎사귀도 현미경을 학대해서 보면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로. 그 세포라면 거기 다 유전자가 있다고. 근데, 근데 그게 벌레가 딱 붙었을 때, 붙으면 탁 켜지는 유전자가 있어. 하나님이 탁 켜준 유전자. 그게 뭐냐면, 소화를 억제하는 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 애벌레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탈이 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갈고 먹었다. 그때는 애벌레가 어떻게 돼? 벌레가 배탈남. 그래서 오그배야 하니까 잎사귀에 딱 들어붙을 수 붙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애벌레가 안 붙었을 때는 독소가 생산이 안 돼. 애벌레가 딱 붙었을 때 독소가 생산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식물들은 애벌레가 붙었다 안 붙었다는 것도 아는구나. 그 다음에 일단 붙으면 어떻게 해? 독소를 생산해낼 줄도 아는구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식물들도 자기 유전자를 자기가 뭐예요? 켤 줄 아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암 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 켰어? 켜면 나. 그러면 집에 가면 돼. 내가 켜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어. 그렇죠? 우리 인간도 내가 내 유전자를 켤 재주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이치가 나타나는 거야. 간단한 이치,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간단한 거를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식물들이 그런 뭐예요?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야. 그게 누가 뭐를 보고 하는 말? 서울 장난감들은 뭐라고? 똑똑하기도 하다. 너 할머니 수준이야. 아니, 식물에 지능이 있다는 수준은. 예.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더 똑똑해요, 여러분. 더 똑똑해. 여기서 갈가 먹죠? 갈가 먹으면, 이 양쪽 잎사귀, 그 근처 잎사귀들이 향기를 품어.
그 향기라는 것도 특수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 특수한 향기, 특수한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그 유전자가 켜지면 향기를 품어. 품으면 그 향기가 누가 좋아하는 향기냐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야. 그 말벌들이 야 이쪽에 와봐. 이쪽에 뭐 맛있는 거 있는 것 같아. 와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애벌레가 잡아.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 야, 식물들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온갖 물질을 자기의 능력대로 다 생산해낼 수 있다. 없죠.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식물의 능력이 아니야. 진능도 능력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식물들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이 식물을 어떻게 하고 계셔?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음식도 여러분이 아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쉽게 여러분의 입맛도 어떻게 조절해 주실 수 있고 가장 균형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잡수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땡김이야, 땡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땡기게 해주신다면 악령은 어떻게 땡기게 해줄까?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게 먹고 싶도록 땡기게 해줍니다. 그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술이 어느 때 땡깁니까? 열받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마누라가 오래간만에 밥상을 참 맛있게 차려서, 와 그래요. 그래서, 차려서, 그런데, 여보, 오늘 저녁 참 맛있게 했네. 고맙다. 그러고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가 나오는 거야. 바가지가. 그, 이제, 고마해라. 알았다. 하하! 고만하라, 카이. 그 다음에 뭐요? 니 안 닥칠래? 예.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럼 밥상은 어떻게 돼? 그 마누라가 해준 그 맛있던 밥이 하나도 맛이 없어져 버리고 유전자 다 꺼져.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밥상 뒤집어 엎고 뭐라 그래? 에이,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고 해야 돼. 술 생각도 없습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화가 나니까 악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땡기는 것도 뭐예요? 몸에 해로운 것만 땡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땡긴다고 해서 땡기는 대로 처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땡기면 이게 악령이 땡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물어봐도 이상구 박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에 맡길 수. 여러분들이 가장 양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악령이 땡기게 하는가? 이게 성령이 땡기게 하는가? 참.
그래서 결국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이상구 박사가 맨날 여러분을 따라댕길 수도 없고 따라댕겨봐야 별 도움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먹는 양도 그렇잖아요. 절제. 예? 여러분이 밥을 떨 반찬 떨 때부터 요 정도면 딱 됐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왔을 때 식당에서 먹어보면 아하 내가 조금 욕심을 냈구나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 댕기는 건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 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유전자를 항상 보살피고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항상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그 노란색 물질, 예, 며칠기를 어떻게, 예, 우리는 의사 선생님 그 붙였다가 뗐다가 해드릴 수도 없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수 수 있는 습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녁 식사 때는 좀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죠, 그렇죠? 뭐 저녁, 이거 아침, 점심은 괜찮대, 저녁은 왜 이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그럽니다. 아시겠죠?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그냥 여기만 하는 게 좋다. 왜? 저녁에는 곧 뭐요? 밤새 내내 주무실 테니까. 주무실 동안에 음식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소화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 수면의 깊이가 아주 얕아집니다. 잠을 푹 잘 수가 없게 돼. 그리고 몸 자체가 뭐예요? 쉴 수가 없어요, 휴식. 그래서, 아침, 점심은, 그래서 뭐 아침은 왕같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침은 굶어라. 뭐 또 이런, 각자 자기 입맛대로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을 굶으라는 아침 굶는 게 굉장히 한국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 사람 의사 뭐 영양학 공부한 적도 없고 영어 선생님이래. 예. 네. 좀 의학을 전공하고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막 그런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간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저 바깥에 난로 있는 데서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간식 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그 분위기가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서 오는 피해보다는 그 구워 먹는 분위기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잔소리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소화력이 좋으면 간식을 조금 뭐 가끔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간식이 참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이라는 것도 우리 소화기관도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는 푹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력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는 뭐 첫째 정신적인 피로, 둘째 육체적인 피로. 그 육체적으로 피로해도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의 피로. 왜? 음식이 자꾸 자주 들어와. 좀 신락하면 뭐예요? 또 군것질을 해. 그래서 군것질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 소화기관 소화력이 아주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와서 새끼만 딱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맞춰 가지고 적당한 양을 딱딱 착실하게 먹고 식사와 식사 그 간에 그 한 적어도 4시간 가량은 소화기관을 푹 쉬게 해주면 소화력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뭐 소화제 아무리 먹어봐야 소화력은 회복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뉴스타트를 하시면 소화력은 아주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궁금한 점 없습니까? 음식에 대하여. 그래서 고기가 땡길 때는 어떤 걸 먹으면 됩니까? 생선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그 생선이 훨씬 더 생선을 선택하는 쪽이 이런 육고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건강에는 더 좋죠. 왜냐하면 기름기도 적고 훨씬 더 깨끗하고 이제 그런데 생선 중에도 어떤 생선이 좋겠냐. 근데 성경에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선 중에 먹을 만한 생선은 이런 생선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을 따지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은 비늘이 있으면 지느러미가 지느러미가 있으면 비늘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우 튀김을 끝내주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새우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갈치구이를 참 좋아했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생선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생선 거를 참 맛있게 그러니까 또 뭐 장어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 같은 거는 이제 지글지글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성경으로는 별로 먹을 만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뭐, 랍스터, 뭐, 영덕 대게, 속초 홍게, 뭐,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건, 먹을 만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깨끗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 뭔가? 저도 옛날에 전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다 이런 전복이니 새우니 이런 것들은 다 조개 이런 것들은 청소부들이에요. 그 조개는 뭐 청소해? 모래 청소합니다. 모래 바닥 청소하고 전복은 바위 청소하고 굴 이런 것도 다 청소부들이에요. 굴 좋아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굴 좋아하다가 생굴, 그것도 생굴. 좋아하다가 제가 진해에서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A형 간염에 걸려서 혼났어요. 굴에 그런 A형 간염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안 돼요. 그랬는데, 그런 건 전 이제 전혀 안 먹고, 이제 비늘 있고 진느림이 있는 게 뭐예요? 조기, 돔, 민어, 민어, 또, 연어, 이런 종류, 몇 종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들은 주로, 그 갈치 뭐 이런 것들은 뱀장 이렇게 다 얕은 데 살아요. 아시겠죠? 그 더러운 데 살아. 근데 이제 이런 돔이나 이런 연어 같은 거는 저 깊은 데 살면서 그 깨끗한 물이고 청소부들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암을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암을 일으키는, 즉,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일컬어 발암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암물질이 많이 발견됐어요. 수백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 발암물질들 중에 가장 나쁜 발암물질들이 이제 그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아질산 아민. 그 이 아질산 아민은 범세계적으로 아주 나쁜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아질산 아민도 나쁘고, 이제, 아브라 독소라는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 아브라 독소는 곰팡이, 아브라 이제 아브라라는 곰팡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진짜 그 곰팡이 이름은 에이플라. 아는 어디서 왔냐면 에스퍼질루스입니다. 에스퍼질루스. 이거 뭐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에스퍼질루스 플라부스라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여기 A자 따고 FLA 따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콩, 땅콩, 뭐 이런 콩 종류를 좋아하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 아브라독소 섭취율이 높아요. 왜? 메주 콩. 그 메주를 띄어가지고 어떻게 곰팡이 키워가지고 사실 여러분 간장이라는 것은 곰팡이 국물입니다. 실은 예 여러분 콩국물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담요에다 싸가지고 떳떳한 뭐요? 아랫목에 놔두면 어떻게 곰팡이가 막 얼씨구 하고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곰팡이 꺼내 보면 뭐 메주가 메주 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어 부석부석해져 있어 왜 곰팡이가 다 먹어 그래서 막 곰팡이가 막 이만큼 이제 곰 시커먼 곰팡이 그거를 소금물에 넣어서 어떻게 끓이잖아. 그 곰팡이 국물이지. 그 곰팡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곰팡이, 그래서 그 곰팡이 독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특히 간암과 식도암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일으키는 그런 독소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그 간장을 아주 제한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그거를 여러분이 또 어디 식당에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어머 간장 있다 이래 사지 마세요. 그래 사지 말고 그거 뭐 한 두서너 번 뭐요 찍어 먹을 거 먹어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거를 삼시세끼 뭐요 매일 먹고 또 하고 한 날 먹고 그러면 나쁜 거지만은 그러면 박사님 저 그 곰팡이 열에 어느 정도 100도로 이렇게 끓여버리면 곰팡이 체위 죽지 않을까요? 아니 곰팡이는 죽지 곰팡이는 죽지만은 곰팡이가 생산해낸 이 화학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예? 예, 간장 가루는, 이제, 간장 가루는 주로 그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이니까 그 곰팡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적당히 간은, 왜냐하면 뉴 스타트 음식은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짜고 맵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살짝 소금으로, 간해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질산 아민 이게 이제 진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은 이 아민이라는 물질하고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합해져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물질을 떼버리면 두 물질 다 암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 요게 합하면 희한하게 발암 물질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는 거냐? 채소에서 와요, 채소. 그래서 채소에는 질산염이 많아요. 질산염. 그 이 질산염을 절이면 아질산염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인 채소를 많이 먹는. 우린 김치 다 절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 속에는 아질산염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아질산염 먹었다고 해서 암 걸리는 거는 아니야. 아질산염 가지고는 암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이 아민이 와서 붙으면 그 아민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아민이 바로 해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해물하고 절인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의 해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식도암, 간암, 위암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면 해물을 보니까 아민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민이 제일 많은 해물이 뭐냐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게, 뭐 새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들은 조금만 놔둬도 뭐예요? 냄새가 나는 것들이야. 아시겠죠? 그 아주 그 무슨 냄새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콤콤하다 그래. 콤콤한 썩은 내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날수록. 근데 이제 그래서 오징어하고 돔의 그 아민 함량 차이를 보니까 한 200배 차이가 난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해물을 먹어도 아민 함량이 적은 해물들이 알고 보니까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아민 함량이 적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새우 한 마리만 먹어도 암이 재발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런 거는 안 잡수시도록 하고 만약에 경우에 뭐 어쩌다가 새우 튀김 하나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는 또 새우 튀김 먹었잖아. 이런 이렇게 노이로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뭐 오래간만에 뭐 한 1년 만에 새우 한 마리 먹었다고 막 여러분 막 갑자기 막 면역력이 뚝딱하고 떨어지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음식에 대한 과잉한 너무 심한 주의를 많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폐해가 큽니다. 어쩌다가 뭐요? 막 누가 먹어보라 그러고 또 땡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 먹어놓고는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왜 먹었지? 그러면서 유전자 그 먹은 것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아닌데. 왜 먹었지? 이것 때문에 유전자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피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 내면적인 면에 여러분이 더 중요성을 거기에다 두라 이 말입니다. 그 이것저것 막 따지고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들어보면 말이야 굉장히 혹해. 뭐 대단할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잔소리가 많으면 좋지가 뭐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운 마누라들이 이제 남편 암 환자 아저 그 남편 낳기 힘듭니다. 왜 옆에서 맨날 뭐요? 여보 당신 뭐 먹는 거야 또?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물만 따로 먹는 건 괜찮은 건가요? 예? 해물만 따로. 아직은 이제 뭐 김치랑 같이 안 먹고 만약에 그렇죠. 아민만 따로 들어가면 괜찮다니까요.
왕창 잡시고 싶은 모양이네. 예? 왜? 그 회 얘기 다 했잖아요. 예? 회는 생선 아닌가? 아, 뭐, 저, 이제 그 뭐, 회에 대해서도 뭐, 과민 반응이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요. 그 뭐, 그래가지고, 그 생선 속에 뭐요? 뭐, 치큼한 벌레 나오고 뭐, 벌레 같은 건 꼭꼭 씹어서, 생기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 위산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막, 그래서 보세요. 그 우리 생선 속에 있는 벌레 보실래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글쎄, 근데 이제, 항암 치료 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오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고기가 암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 하는 동안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암세포들은 영양의 균형이 어떻게 깨졌을 때 더 좋아해. 그리고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보다 더 성장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성장을 빨리빨리 해야 하고 번식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필요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균형을 딱 잡아서 여기서 식사를 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들이 옛날 정상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하려면 암세포가 방공호에 뭐요? 꼭 숨어서 가만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항암 치료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칠 때 그 큰 피해를 입히려면 폭격을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사람들이 막 밖에 나서 다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고단백 식사를 막,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이 뭐요? 이야, 대박이다! 하고 막 활동을 막 해. 활발하게 해. 그때 이제 폭격하자는 겁니다. 항암제로. 아시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더 많이 죽는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고 또 궁금한 거. 요즘에 크릴새우 이런 거. 예? 크릴새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뭐 무슨 새우? 오메가3나 크릴새우 막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데. 영양제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으면 영양제가 필요 없어. 저는 영양제라고 치고 먹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강의하고 이런데도 이제 설 추석 뭐 명절 이런데
이제 선물이 많이 와. 그런데 하나도 먹을 게 없어. 어떤 분은 홍삼, 예, 네, 뭐 비싸. 아이고, 막 현금으로 보내지. 네, 응? 네. 그건 나는 전혀 무슨 뭐 무슨 비타민이 어떻고 뭐 그런 게 전 일체 없습니다. 전. 일체 없어요. 어떤 분은 그 호주에 계신 분인데 그 림프암이 완전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우리 회복 얘기에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완전히 나왔어요. 그분이 나은 게 작년인가 완전히 이제 완치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여기 이제, 박사님, 선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근데, 안 가져와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안 통하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호주에는 무슨 유명한 특산품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가면 그게 특별한 꿀이 있어. 예. 한국서도 그거 막 아직 유행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마누카 뭐 이래가지고. 왔다,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뉴질랜드 갔을 때, 예. 그래, 우리 처제가 이제 그 마누카 팬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언니한테, 언니, 이거 사가지고 와서 형부 줘. 형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거기 이제 100%짜리, 75%짜리, 50%짜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사지 말라 그래도, 또 이제 남편 좋은 거 해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5%짜리 사는데, 그거 뭐, 제가 먹어야죠. 가끔 가다가 달콤한 게 뭐예요? 땡길 때가 있으면 그거 뚜껑 열어서. 아유, 근데 막 너무 달아가지고. 와, 근데 이분이 막 100%짜리 싸가지고 왔더라고. 그거는 되게 비싸요, 100%. 그 요만한 한 병에 그거 뭐 굉장히 비싸요. 그거 우리 방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누구 오면 한 잔씩 타서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접대용으로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강의 했잖아요. 베타카로테인. 그렇죠? 뭐 이거 좋은 거다, 뭐에 좋은 거다 해서 먹으면 오히려 뭐예요? 균형이 깨져서 손해 본다고. 그래서 영양제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왜 그래?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흔해 빠지게 해놨으니까. 흔한 걸수록 더 몸에 좋은 거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계세요. 한때 제가 한국에 더 미국에서 오니까 두부가 시큼해졌어. 왜 이렇게 두부가 갑자기 시큼해졌냐 그랬더니 요즘 검은 콩이, 검정 콩이 뜬대요.
염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그 색소 이 색깔 이게 이제 블루베리 색깔이고 검정콩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을 내는 물질을 안토사이아닌이라고 불러요. 안토사이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새롭게 발견된 거야. 이제 발견되면 다 뭐라 그래요? 한국서는 만병통치제로 불러.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콩이 이제 드디어 이제 좋다 이렇게 된 게 왜 색깔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두부 금방 하얘지더라고. 이게 유행을 따라요, 유행을.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강의를 얼마나 충분히 이해했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감정콩이 몸에 더 좋겠습니까? 노란콩이 더 좋겠습니까? 감정콩 손 들어보세요. 노란콩? 그럼 안 든 사람은 뭐야? 예? 자, 자, 노란콩이 더 좋다라고 손든 사람은 왜 손들어요? 예? 네? 네, 흔하니까. 흔하니까 몸에도 좋은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몸에 좋은 걸수록 더 흔하게. 그래서 여러분, 흔하게 구하기 쉽게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영양적으로 뭐예요? 네. 풍부하기 때문에 흔한 거라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진짜 그럴듯한 하나님 아닙니까? 좋은 거 뭐 있으면 좋은 성분이 있으면 꽁꽁 숨겨놓고 돈 많은 사람만 먹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고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철저한 이런 뉴스타트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 그래서 잘 잡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과일을 과일을 싫어한다고? 예. 뭐 일단은 억지로 뉴스타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점점 좋아져요. 싫던 과일도 다 돼. 그래서 입맛이 싹 변하기 시작해. 네. 아, 아, 예. 이제, 그, 이제, 요즘 와서, 질문 잘 하셨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장내 세균, 이 참 건강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옛날에는 장 안에 세균들이 산다, 세균들이 많다.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뭐 대장균 이렇게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대장균 그러면 그거는 뭐 이콜라이라는 박테리아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의학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보니까 우리 장 안에 사는 박테리아의 식구들이 많아. 여러 종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박테리아의 그걸 통틀어서 이제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특히 뭐
여러 방면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뭐 요즘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만, 이 비만도 장내 세균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제 학설도 나오고. 그런데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좋은 장내 세균도 있고 나쁜 장내 세균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균형을 다 이루고 있는데,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잘 맞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식생활이 이런 식생활이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 장내 세균의 분포가 달라져. 달라져 가지고 이 나쁜 장내 세균이 더 득세를 해. 그래서 이제 특히 육식할 때는 육식하고 단 거 많이 먹고 뭐 아이스크림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장크푸드를 많이 먹고 그러면 장내 세균 이 나쁜 것들이 왜 나쁜 것들이 막 번식을 더 빨리 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담즙 생산도 많아지고, 그런데 담즙이 더 많이 생산돼서 장으로 더 흘러가니까 그 담즙이 나중에 이제 대장 쪽에 가면 그게 이제 변질이 되고, 그 변질된 담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쁜 박테리아들, 장내 세균들이 배설해 놓은 그 배설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을 하면 섬유질이 섭취가 잘 안 돼요. 식이섬유. 그런데 식이섬유는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 그러니까 수세미,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쓰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것들도 섬유질들도 전부가 다 100% 동물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식물성이야. 그러니까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이 위주로 돼야 된다는 건 뭐 확실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어. 근데 이제 이 동물성 음식을 먹고 이 섬유질이 적은 식물성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장에.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나쁜 박테리아들이 더 많이 살게 돼. 그렇게 되면 그 찌꺼기에서 나오는 독소, 나쁜 박테리아들이 생산해낸 독소, 그 다음에 이 과잉 담즙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거기서 변질된 담즙, 이 세 가지 물질이 합해가지고 발암물질이 돼 또. 그래가지고 그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그 장 안에 발암물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대장암 발생이 높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발암물질들이 이제 장내로 흡수가 돼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서 전립선암, 그 다음에 무슨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암, 유방암에도 영향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래서 음식 식생활과 장내 세균 이것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유산균 이런 거 먹잖아요. 옛날에는 유산균이 전혀 필요 없었어. 우리 때는 유산균이 뭔 줄도 모르고 지냈어. 요즘 이제 육식들을 많이 하니까 장내 세균의 이 분포가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 유산균은 좋은 균이야. 아시겠죠? 그 들어가서 유산균이 부족하니까 유산균을 증후군을 더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장내 세균의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장내 세균이 저절로 어떻게? 예, 네. 왜? 이게 이제 섬유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장 청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니까 찌꺼기 남는 게 없으니까 찌꺼기 먹고 사는 나쁜 세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먹고 살던 놈들이, 나쁜 놈들이 찌꺼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아 돌아가는 섬유질을 먹고 살라고 그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당분을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 소화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당분을 섭취해서 그 박테리아들이 간신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나쁜 박테리아들이 그 섬유질을 분해하다가 나온 부산물이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이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채식을 시작하면 방구가 자꾸 나오는 경향이 있어. 똥도 자주 나와. 아시겠죠? 대변. 근데 똥을 넣어 보면 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섬유질을 듬뿍 먹었기 때문에 섬유질이 물을 흡수하면 수분을 흡수하면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먹은 양은 다 합쳐도 이만큼밖에 안 돼. 똥 넣으면 이만큼 나와. 이제 이렇게 대변이 이렇게 먹은 것보다 더 크게 나올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해요. 이 뉴스타트 방구는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산책한다고 걸어가는 데도 뿡, 뿡, 뿡 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 소리는 큰데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탄산가스, 그 나쁜 장내 세균이 그 찌꺼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식이섬유 속에 있는 당분을 먹기 위하여 그걸 분해하다 보니까 탄산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나오는 방구니까 그거는 이제 건강한 방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방구 잘 끼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방구 못 끼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방구 소리는 작은데 냄새는 지독해요. 근데 그게 주로 냄새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탄가스인데 탄산가스가 아니고 이제 그런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거 이것저것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뉴스타트만 하세요. 네? 청국장은 거기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청국장은 딱 질색인데 청국장 잘하는 집이라고 맛있게 하는 집이라고 가보면 그 더러운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 그래서 냄새가 지독할수록 박테리아가 많은 겁니다. 박테리아가 많아가지고 그 냄새 나는 물질을 여러분 걸레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그 박테리아 냄새예요. 아시겠죠? 왜 걸레라는 건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붙어 왜 더러운 거 닦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빨고 놔두면 박테리아들이 막 분비물을 막 만들어내 그거인지 그 썩는 냄새. 그런 거를 특별히 좋다고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청국장 맛있게 하는 집 가서 먹어요. 먹지만은, 와, 막 어떤 걸 막 지독한, 그런 거는 제 판단으로는 건강에 별로 좋을 거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도 이런 게 다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박테리아야.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김치가 잘 익었다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배추에 당분이 많거든. 그러면 그 박테리아들이 우리가 뭐 김치 담글 때 물 끓여요. 어디 김치를 끓여요? 끓이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박테리아들이 그 배추 있는 당분이 나오면 그거 먹고 박테리아를 자라는데 주로 이제 그래서 적당히 익은. 그런데 이게 너무 익으면 어떻게 돼? 쉬어져. 그래서 당분이 뭐로 변해서 그래요? 식초로 변해서 그래요. 식초라는 건 절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몸은 약한 알칼리성인데 그게 싱글을 먹으면 그런 우리 의사들은 절대 뭐 식초 건강법 이런 거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뉴 스타트만 하세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만 하세요. 자, 이게 시간이 벌써 와 왕창 갔습니다.